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지난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적폐청산과 더불어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과거 검사들이 보임되던 주요 실국장 및 과장급 보직에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검찰권 분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검찰 내부의 개혁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검찰 내부 조직과 문화의 혁신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이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하게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검사,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 인사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검사 인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검사 신규 임용부터 전보, 파견 근무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사 인사 시기도 법제화하겠습니다. 평검사 기간 중 서울 인근 지역 근무 횟수를 3, 4회로 제한하는 등 경향 교류를 보다 강화해서 모든 검사들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검사, 국민의 봉사하는 검사가 검찰 조직의 중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고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검찰 공용 차량 규정을 제정하여 차량 운용 기준을 정비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검사 복무 평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복무 평정 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고지해서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권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가 항목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하지 않은 검사,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검사가 책임 있는 보직에 오를 수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형사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검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나가면 다양한 보직 경로를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에 있어서 형사부 경력이 직접 수사 경력에 비하여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파견 기준을 정비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고유 업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파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 시 국정원 파견 검사도 감축하겠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와 복무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사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어떤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으로 해서 규범력이 강화되는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법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함으로써 그 예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던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명예퇴직수당 또는 그 취업제한, 재산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부분 폐지하게 되고 취업시장을 그것은 받아들이는 일단 그것도 검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금만 그렇고 하는 걸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순한 위원회를 넘어서서 대통령령으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 해서 그런 공정성,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장이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는 기관장인 검사장이 있고요. 기관장이 아닌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관급 예우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예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차관급 예우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출퇴근 차량 제공인데요. 그 기관장의 경우는 어차피 그 기관에 공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아닌 검사장의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출퇴근용 차량이 제공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그건 지금 관계기관하고 좀 추가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방침을 밝히시는 건 뭐 장관님께서 이 실무적인 것은 저희 유관기관으로 협의를 좀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사장 직급을 아까 4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그동안에 계속 줄여온 온 상태로 지금 그 숫자에 이르렀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고검의 차장은 다 검사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에는 차장을 보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장이 검사장 발령을 내지 않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검사장의 그 수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이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친 결과 국민들이 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총장에게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